9020번님의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 들고 계십니다. 31,200원이 평단가고요. 비중으로는 10%입니다. 전망이 정말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용 뭐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반도체 패키징 하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평단가보다는 소폭 좀 떨어져 있어서 손실권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좀 멀리 봐도 전망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 제가 섹터, 소부장 섹터들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도 만들고요. OLED 소재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OLED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5만 원대 구간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5만 원대 구간 이제 대비해서 지금 3만 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대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비중 10% 정도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 또 살펴보셔도 저는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29,500원 구간 있죠? 이번 지금 12월 달 구간에서 단기 조정 중 구간대, 요 구간 이제 기점으로 이탈 나오면 반매도 정도만 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지지 반등 나오는 구간 찾아서 10%로 다시 그 비중 되돌려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적인 테크닉이 조금 더 중요하게 저는 보여지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초보자 분이시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부담 없이 좀더 여유롭게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중 관리가 어렵다 하시면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그 손절에 대한 그리고 비중 관리에 대한 구간 29,500원 구간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지금 현재 3만 1,000원 구간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만 6,000원 구간대 이상 그러니까 3만 6천, 3만 7천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구간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봐야 올해 상승세 나왔었던 지금 전고점 구간대도 안 되는 구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5만 원대 구간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구간 있죠. 제가 말씀드린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 구간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면은 추가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하다시면 종목상담 129 통해서 질문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전환까지 시켜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전환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 좀 여유롭게 들고 가 보시고 일단 단기 손절 비중 관리 구간이 29,500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